얘둘다 여러분 뜻은 똑같아요. 무슨 뜻?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many랑 much랑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요. many는 여러분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이 둘은 긍정문에서도 쓰이고 부정문에서도 쓰이고 의문문에서도 쓰여요. 다 똑같아요. 뒤에 명사가 오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다르다고요? many 뒤에는 뭐? 셀 수 있는 거. much 다음에는?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책 보시고 126페이지에 1번 포인트 자 그림 밑에 many 플러스 복수명사 많은 거기 현관 벤치시고요. 그 다음에 many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모두 쓴다. 거기도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much다면 셀 수 없는 명사 많은 밑줄 치시고요. much는 주로 부정문, 의문문에 쓴다 라고 적혀있죠. 긍정문은 잘 안 써요. 잘. 그것도 밑줄을 한번 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I invited many friends. Many friends.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Many 다음에 여러분 friends 났습니다. 그럼 friend는 셀 수 있다는 뜻이요? 없다는 뜻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디로? 내 집으로. 그 다음 There are many birds in the garden. 자, 또 밑줄 쫙 Many 다음에 birds. 새는 그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는 새들이 많다. 그래서 부정문, 의문문, 긍정문 다 쓰인다. I can speak many different languages. Ted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languages 명사 앞에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용사는 두 개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many stores don't open on Sundays. 많은 가게들은, 자, 이번엔 부정어 나왔어요. Don't open. 열지 않습니다. 언제요? 일요일마다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몇 명의 형제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의문문, 긍정문, 부정문 다 쓴다. 자, 그러면 이번엔 much입니다. 여러분 예문에 보니까 There isn't much sugar on the spoon 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sugar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설탕, 설탕, 소금 이런 거 셀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much랑 써야 되는데 이 자리 여러분 many 쓰면 되는겨? 안 되는겨? 안 되는겨. 그래서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쓴다. 그래서 We haven't had much rain lately. 여러분 이건 뭐죠? 또 뭐예요 여러분? Haven't had? 앞에 있는 have는 뭐지? 현재 완료 시제 만들려고 나온 have 뒤에 head는 의미를 가진 head 그쵸? 그래서 이거 have not pp죠? 그러면 We haven't had much rain lately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최근에 많은 비가 없어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much 다음에 rain 나왔다. rain은 여러분 비, 셀 수 있다 없다 기상현상? 없다. 그래서 do you use much oil in your cooking? 자, much 오일 나왔다. 오일 여러분 기름이란 뜻이죠. 액체 이런 거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요리에 많은 기름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정문과 의문문에 쓴다. I don't have much work. Work 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일, 업무, 그쵸?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못 쓴다, 못 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leep 아까도 나왔지만 못 센다. Much time 못 센다. 그래서 many와 much는 셀 수 있냐 없냐 이걸로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둘 다 헷갈려. 그러면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 쓸 수 있는 만능이 바로 a lot of, lots of입니다. 얘도 many랑 much처럼 똑같이 많은이란 뜻인데 얘는 여러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관 배치게요. 자, a lot of, lots of는 복수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 수 있다. 밑줄 쫙
그다음 또 a lot of, lots of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 모두 쓴다. 자, 그래서 a lot of people go shopping at the mall before the holidays. 자, 많은 사람들, people 여러분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a lot of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니다. 쇼핑을 하러 갑니다. 어디에? 몰에다가. 언제? 연휴 전에. My mom gives me. 나의 어머니는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을요? 많은 충고. 충고 우리 쓸 수 있다 배웠어요? 없다 배웠어요? 없다요. 그 앞에 여러분 lots of 쓸 수 있다. 그럼 a lot of랑 lots of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관없어. 둘 다 뭘 쓰던. 그래서 이 자리에 lots of advice 대신 a lot of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해서 많은 충고들을 나에게 주었다. 주신다. 자, 그 다음 3번 포인트는 뭐냐면은 잘 우리 시험에선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맨이나 머치가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Mary likes flowers. 메리아는 좋아합니다. 꽃들을 좋아합니다. She grows many in her yard. 그녀는 기릅니다. 많은 것을 기릅니다죠. 매니가 가르치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Many flowers죠.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flower, 많은 꽃들을 기릅니다. 그녀의 yard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Do you have any cheese for the burgers? 우리는 버거를 위해서 치즈가 있나요? Yes. 있긴 있는데 but there isn't much. 이 뒤에 여러분 뭐가 없어요? cheese. 근데 이렇게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a lot of, lots of도 마찬가지 혼자 쓸 수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어요? a lot을 쓴다고 적혀있죠. 다시 말해서 혼자 쓸 때 of 써? 안 써? 안 써요. How much money did you spend today? 얼마나 많은 돈을 너는 오늘 썼습니까? A lot. 여기 여러분 a lot of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a lot of, lots of 이런 말은 있죠. 근데 여러분 many of 이렇게 many of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I have but there isn't much of 이렇게 이렇게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 오브 이렇게 안 써요. 둘 다. 아무것도 안 쓸 때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ny, much, a lot은 딴 거 없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many는 여러분 뒤에 어떤 명사 나와야 돼? 쓸 수 있는 거. much는 쓸 수 없는 거. 둘 다 쓸 수 있는 거 누구? a lot of 또 lots of. 그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뭐 해볼 거냐면 B번. B번 전부 다. 한번 해보시죠. B번 전부 다. B번이랑 D번에 2, 4, 6, 8, 10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매니는 여러분 뒤에 누구 나와야 된다고요? 셀수 있는 거. 머치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주어진 명사가 셀수 있냐 없냐만 보면 되겠네요. 자, interest함이란 무슨 뜻이죠? 흥미. 셀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머치 interest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Do you like playing basketball? 당신은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 누가 나온 거예요? 동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농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no, 아니요, 안 좋아요. I don't have much나 many라고 했으니까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sports. 저는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interest 여러분 셀수 있다 없다? 없다. 외우세요. 그다음 3번 furniture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구. 얘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 셀수 없는 건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을 것 같지, 왠지. 가구니까. 근데 걔네들은 못 쓴다 생각해.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예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돼요, 안 돼요? A furniture. 돼요? 안 되죠? 그러면 furnitures 돼요? 안 돼요.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we don't have blah blah furniture in our house. 어떻게 할까요? Much furnitur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은. 우리는 우리 집에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Let's buy some these weekends. 자, some은 여러분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둘다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말에 몇개좀 사자라는 거죠. Some 아까 단독으로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4번 컵. 컵쓸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어울려요? Many. 그 다음에 how many 다음에 많다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many cup 하면 안 되고 many cups가 돼야 돼요. 100% 항상. 그래서 how many cups do we need? 얼마나 많은 컵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Well, there are 12 guests. 12명의 손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 5번. Dog. 강아지 여러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구랑 어울려요? Many. 그치? There are many dogs. 마찬가지 뒤에 S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dogs in my neighborhoods. 자, neighbor 하면 여러분 이웃, neighborhood 하면 동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많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They bark too much. bark 하면 여러분 짖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너무 많이 짖습니다. 그다음 6번 information 여러분 셀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누구랑 어울려요? much. 그러면 did you find for much information? 너 많은 정보를 찾았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관해서? Did you find much information for your trip? 이렇게 했지. 너의 여행을 위해서? 그랬더니 no, not yet. 아니, 아직 안 찾았어. 다음 time 셀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랑 어울려요? much. 그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much나 many나 많다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산 명사는 애초에 셀수 없기 때문에 복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나오면 s를 원래 못 붙이기 때문에 안 붙이는 것이고 가산 명사가 나오면 많다란 뜻이 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복수가 붙은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데이빗으로 넘어가서요. 2번 한번 가봅시다. It's raining a lot. 비가 많이 오는 중입니다. But, 그러나, there isn't. 자, 뭐 쓸까요, 여러분? wind네? 그치? wind는 여러분 셀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어떡해? 왜? 왜못 쎄? 이 자리가 메인 자리였으면 이 자리 이렇게 됐겠지. 그죠? 그러면, 누구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much, a lot, a lot 쓸까? a lot? of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있으면 a lot of, 명사 없으면 a lot. 그래서 much나
lot of. 여기 세 개, 이거 세개 중에 골라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Are there many mistakes in my report? Mistak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실수. 그럼 얘는 여러분 실수 있대 없대? 있다라는 힌트가 나오죠? 외우세요. Mistake는 실수 있다. 그래서 제 리포트에 실수가 많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너 많이 실수했어. 어떻게 할까요? 뒤에 명사 없네? 그럼 혼자 쓸 수 있는 거 누구? A lot. 그치. 그 다음 6번 자, The meeting is very important. 그 미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We should prepare. 우리는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어떻게 할까요? A lot.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단독으로 a lot이 문장 끝에 쓰이면 이때의 a lot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 많이 이렇게 그 다음 8번 How many people bought that book? 이라고 적혀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까? 자 어떤 책?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그치? 뒤에 복수 나와야 돼 단수 나와야 돼? 단수, 그치? 저책.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책을 샀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이 샀다. 어떻게 할까요? A lot. I think it will be a bestseller. 자, 마찬가지 I think 뒤에 that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that이 생략된 것 같아요. 괄호 치세요 하고 적어놓은데 앞에 여러분 동사가 항상 think였던 거 알아요? 그래서 think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생각, 봐라, 인지 동사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뒤에다가 대시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뭐 think, 생각하는 거, 그다음 말하는 거, say 이런 거 있죠. believe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뒤에는 대시 주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I think that 나 삼형식입니다. 나는 that이야라고 생각한다. It'll be a bestseller. 나는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0번 Please don't put blah blah salt in the soup. Salt, 소금이죠. 명사 있네요. 그러면 앞에 누구 나올 거야? 멋지, 그 다음 또 A lot of,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수프에 너무 많은 소금을 넣지 마세요. It will taste bad. 안 좋은 맛이 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1유닛입니다. 마찬가지 a few와 a little 여러분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 쓸 수 있는 건 many 셀 수 없는 명사에 쓸 수 있는 건 much 둘 다 쓸 수 있는 거 a lot of lots of 그쵸? 이것도 동일 그 다음 저기 이제 a few a little 있어요 얘는 a few 얘는 few, 얘는 a little, 또 littl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러분 표를 적어 놓으시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일단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의 차이예요. of이랑 few랑 차이. a little과 little의 차이. 얘는 뭐냐면, 자, of few는 여러분 a가 있죠. 그래서 얘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긍정의 의미고요. few는 a조차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얘 A 있죠. 그래서 조금 있다예요. 근데 셀 수 없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얘는. 얘는 A가 없어요. 마찬가지 거의 없는 거예요. 부정어예요. 그래서 이거 차이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자 여러분 책 보시고요. 자 우리 한번 밑줄 긋시다. 몇몇의 약간의라는 의미로 a few 또는 a little 쓸 수 있다. 그리고 왼쪽에 a few 다음엔 여러분 누구? 복수명사. 여러분 복수명사라는 것 자체가 셀 수 있다라는 걸 뜻하죠. 왜? 셀 수 없는 거 우리 복수명사 못 붙인다 그랬잖아. S 못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가산명사. 그래서 가산명사인데 뒤에 항상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S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미줄짝. 셀 수 없는 명사는 여러분 뒤에 S를 붙이나요? 안 붙이죠. 단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쌤 뒤에 복수명사인데 어가 나오는 게 돼요? 네 돼요. 왜? 얘는 얘한테 걸린 게 아니고 얘가 한 단어예요. 얘한테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문 한번 보면 Sue bought a few magazines at the store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매거진 무슨 뜻? 잡지, 책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붙였어요. 여기 여러분 S 안 붙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붙으면 틀린 거야? 복수명사를 했어요. 그래서 Sue는 샀습니다. 자, a few 하면 여러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석한다? 몇몇의, 약간의, 그러면 여러분 해석해봐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수는 몇몇 개의 잡지책을 샀다. 어디서? 가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a few가 요게 이 뒤에 s가 붙었다고 해서 안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얘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Can I talk to you for a few minutes? 제가 당신이랑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 자, minute 하면 무슨 뜻이죠? 분, 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few minutes 하면 여러분 뭐? 몇 분 동안?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 제가 a few 하면 몇 개 정도라고 했어요. 두세 개. 그래서 it's late, but a few restaurants might be open. 늦었는데 few restaurants, 식당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식당은 아마도 열었을 것이다. 그래서 a few 한 덩어리로 봐야 되고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 자, 그러면 이번에는 little입니다. 자, 여러분 우유 세요? 못 세요? 못 세요. 액체죠. 액체 못 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밀크는 셀 수 없는 건데 왜 여기 앞에 어가 있어요? 얘는 이 밀크 때문에 나온 어가 아니라 얘 한 단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 여러분 few 나오면 돼요? a few?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little 다음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Nick had a little wine at the dinner. 자, wine 여러분 무슨 뜻이죠? 와인이 와인이지, 그치? 액체죠?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얘랑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닉은 저녁에 와인 조금을 먹었다, 마셨다. Can I have a little salt in my soup? Salt? 소금 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a little. 다음, there is a little ice. 얼음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on the streets. 거리에는 조금 얼음이 있다. Walk carefully. 그래서 조심히 걸어라 라고 했다. 그래서 전부 다 셀 수 없는 거 앞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few랑 a little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여러분 긍정어고 얘는 부정어예요. 얘도 긍정어고 얘도 부정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바로 의미 차이입니다.
자, 방금 전에 a few나 a little은 여러분 보통 조금이란 뜻이 있고 a few 같은 게 한 두세 개 얘기한다 했어요. 근데 얘는 무슨 뜻이래 여러분? 밑줄 쫙 거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지만 항상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봐요. I have a few friends. I have few friends.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little money. 여러분, 요 네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일단 a few나 few는 뒤에 여러분 항상 누구 나와줘야 된다 했어요? 복수 명사. 그래서 셀 수 있는데 s, 셀 수 있는데 s 붙였죠? little은 여러분 뒤에 항상 누구? 셀 수 없는 명사. 돈 우리 못 센다고 했죠? 그래서 셀 수 없는 거, 셀 수 없는 거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의미 차이로 가요. I have a few friends 하면은 나는 몇몇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친구 두서 명 있어, 두서 명 있어 라는 뜻. 그럼 이번에는 I have few friends 하면 여러분 부정어가 아무것도 없죠. Don't 없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왜? few 때문에. 왜? 얘가 무슨 뜻이 돼서? 거의 없는 이란 뜻이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a little money 하면 나 돈 좀 있어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I have little money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부정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부정어처럼 해석하게 하는 것이 바로 few와 little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문 한번 적어볼까요? 간단하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We see few stars in the sky these days.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요즘 하늘에서 별들을 거의 못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few 뒤에는 또 복수명사 나옵니다. 그것은 매한가지인데 의미가 바꿔지는 거예요. 부정으로. 그래서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Eric spends little money on clothe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에릭은 의류에 돈을 거의 안 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 3번 포인트 한번 보면 이거 여러분 이제 그분 해볼까요? 자, The party was fun. 그 파티는 재밌었다. A few people came.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해석해봐요. 몇몇 사람들이 왔다. 사람들이 좀 왔어. 이번에는 The party was boring. 여러분, 이제는 여기 왜 boring 왔는지 알겠죠? Bored 아니고. 그치? 왜? 지루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파티. 그래서 파티는 지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few people came.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거의 안 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가 있다 그러면 아 있네 좀 있는 거야. 어가 없어 아 없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have to leave now.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더라? Don't have to 우리 배웠는데
뭐할 필요가 없다. 그쵸? 나는 뭐예요? 지금 떠날 필요가 없다. I have a little time. 해석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시간이 조금 있다. 이죠? 시간이 좀 있어, 이번에는. 자, 그럼 이번에는 I have to leave now. 나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왜? 나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기억을하시면됩니다자그래서4번도한번우리봅시다마찬가지로명사없이 a few, not a few, a little, 혹은 little 이렇게쓸수있다라는거고자우리는뭐할거냐면 B 번, C 번해볼게요 B, C, B, C 자일단여러분생각하셔야됩니다요위에있는것들이셀수있을까없는가를여러분먼저고민을한번해보세요
자, 볼까요? 응? 자, 2번입니다. The police. 여러분 기억나요? police 하면 또 기억나야 되는데. 항상 더 쓰고, 얘는 항상 뭐?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더와 복수 취급, 이거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 The police are still looking for the thieves. Thief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도둑이란 뜻이죠. 그래서 thief인데 원래 f인데 얘가 복수형이 돼서 thieves가 된 거예요. 도둑들. 자, 그러면 look for 여러분 우리 무슨 뜻이더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경찰들은 still 하면 무슨 뜻? 여전히.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경찰들은 여전히 그 도둑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they have blah blah about them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이 중에서 어울리는 단어? 정보가 없는 거죠. 자, information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ar 셀수 있어요? 자동차. letter 셀수 있어요? space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간이란 뜻인데 우리가 개념으로 봅니다.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못 셉니다. student sugar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니까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셀수 없어. 그럼 누구 나와줘야 돼? little, 그치? 그래서 they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them. 그래서 경찰들은 그 도둑들에 관하여 거의 정보가 없다. 그다음 3번. blah blah were on the road after midnight. 자, 일단 길 위에 있을 만한 거 여러분 누가 있어요? 차. 근데 그 뒤에 it was almost empty. almost 하면 이런 무슨 뜻? 거의 란 뜻이에요. empty 하면 무슨 뜻? 비어 있는. 그러면 차가 있는 게 없는 겨? 없어요. 자, 그러면 거의 없다. 근데 셀수 있다.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few. 그치. 그래서 few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cars. 그쵸? 그래서 few cars were on the roads midnight. 그래서 after midnight 하면은 여러분 12시 이후죠. 그래서 자정 이후에는 길 위에, 도로 위에 차가 거의 없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그 다음, 4번. There is blah blah in this pie, so it's not very sweet. 자, 안 달대요. 파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설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슈가는 셀수 없고 거의 없으니까 누구 놔야 돼? little. 그쵸? 그래서 little sugar. 그래서, 안 달았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 5번. I can't put this sofa in the garage.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소파를. 어디 안에? 가라지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차고. 외국 애들은 막그 아파트 말고 주택 사는 애들 보면 차고가 있죠, 항상. 그 차고 안에서 막 살인사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나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 항상 차고에 들이닥치잖아요, 여러분. 그 차고에서 항상 그리고 또 모든 남자들이 다 자기 차를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항상 미국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가라지에는 소파에 놓을 수 없대. 왜? 왜못 놓겠어? 공간이 없어서. 그럼 어디 가요? There is little, 그쵸? 할수 없으니까 space, 그쵸? 얘네 S 못 붙이니까. 그다음 6번, people write blah blah these days. 요새는 쓰니까 여러분 편지일 겁니다. 그러면 뒤에 문맥을 보니까 they usually 그들은 주로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쓴다는 이야기야? 안 쓴다는 이야기야? 안 쓴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셀수 있는 건데 부정어? few. 그치? They write few letters.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럼 이번 C번 가봅시다. 퓨냐, 퓨냐. 자, 이 둘은 일단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퓨와 퓨의 공통점은 뒤에 누구 나와줘야 돼? 복수명사. 그러니까 셀수 있는 건데 S 붙은 거. 그러면 little과 little의 공통점은 셀수 없는 명사.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요? 퓨는 조금 있는 거. 긍정, 퓨는 거의 없는 거. 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번. My sister has blah blah interesting cooking. 자, 내 언니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요리에. 그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그녀는
항상 eat out.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외식하다 입니다. 외식하러 나간다. 그럼 여러분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야?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interest는 셀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할까? 어? 뭐 해야 돼? lead을 넣어야 되는 거지. 없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 예쁘게. 우리 언니는 요리에 흥미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부정어 없어도 부정어처럼 해석된다. 그 다음 3번. Could you give me blah blah help? Help 하면 무슨 뜻이에요? 도움.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고 생각해요. 도운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I don't understand this question. Sure. 어떻게 할까요? 도와준다고 했어. 어떻게 할까요? 그치. 좀만 도와줄 수 있어요. 니까 A little help. Could you give me some a little help? 조금만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I don't understand this question. 저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물론이지. Would you like some grapes? Grape 하면 무슨 뜻이죠? 포도. 그죠? 포도에 S부터 있으니까 포도는 셀 수 있는 게 없는 겨? 있는 겨. 자, 여기 여러분 some 썼으니까 왜 some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나왔어 앞에? Would you like 나왔죠?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 좀 먹을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yes, I will have 어떻게 할까요? 셀 수 있으니까. 그치? 좀 먹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A few. 나 좀 먹을게. 그 다음 5번. I found blah blah errors. Error 하면 무슨 뜻이죠? 오류. 그쵸? S부터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셀 수 있는 게 없는 겨? 있는 겨. 그럼 여러분 a little이랑 little은 제끼고 자 내용을 그러면 파악을 해봅시다. 너의 보고서에서 에러를 찾았다 혹은 못 찾았다. You did a good job. 너 되게 일 잘했다. 그럼 여러분 에러가 있는 게 없는 겨? 없는 겨. 그럼 누구 나올까요? Few. 그치. 그래서 나는 너의 리포트에서 오류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6번. I had blah blah time to prepare for my speech, so it wasn't good. 나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내 스피치를 위해서, 그래서 안 좋았다. 그럼 여러분, 안 좋았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게 없는 겨? 없었던 겨.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타임을 셀 수 없으니까 little, 그치? 자, 그 다음 7번. Would you like some pepper on your pasta? 자, some 나왔죠? 왜? Would you like 권유? 자, pepper 하면 무슨 뜻? 후추. 이거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pepper. 그래서 당신 파스타에 후추 좀 뿌리실래요? 이랬어요. 페퍼? 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슈가랑 똑같아요. 자, 그랬더니 좀 달래요. 어떻게 할까요? A little. 그치,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후추는 셀 수 없으니까 A little please. 좀만요. 난 8번. Our baseball team didn't play well this year. 우리 농구팀은 아니 야구팀은 이번해 잘 경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겼겠어? 못 이겼겠어? 못 이겼어요. 근데 게임에 S부터 있죠. 그럼 셀 수 있단 뜻이네. 그럼 셀 수 있고 거의 없는 것은 누구? Few. 그래서 그들은 게임을 거의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